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우리 친구들은 호두, 딱딱한 껍질 사이에 들어있는 호두를 본 적이 있나요? 이모는 이렇게 껍질에 쌓여있는 호두를 깨먹을 때 주로 망치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호두를 놓고 바닥에 놓고 망치로 콩콩콩콩 두드려서 보통 깨서 까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망치 말고 아주 좋은 도구가 있대요. 예쁜 장난감 병정 모양을 한 호두까기 인형이 있는데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다가 호두알을 집어넣고 손잡이를 확 잡아당기면 호두가 와자작 깨지면서 그 안에 맛있는 호두 속살이 나온대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 동화책의 제목은 짜잔!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주인공 마리가 이 호두까기 인형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모도 궁금해요. 자,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는 동화책의 그림 속에는 파란 감자가 네 번 나옵니다. 잘 찾아보세요.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호두까기 인형 출발!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에요. 밤새 한방눈이 내려 거리는 온통 새하얀 솜니불을 덮어쓴 것 같았어요. 야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오빠 프리츠와 여동생 마리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마리는 가족의 오랜 친구인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보낸 선물을 풀어보았어요. 우와, 호두까기 인형이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호두를 넣고 등 뒤에 손잡이를 당기니 껍데기가 와자작! 마리는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프리츠가 마리를 골려주려고 호두까기 인형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어디 호두나 한번 까먹어 볼까? 프리츠는 큰 호두를 억지로 밀어넣고 꽉! 그러자 호두 껍데기와 함께 호두까기 인형의 턱도 부서져 버렸어요. 불쌍한 내 호두까기 인형! 마리는 하는 수 없이 손수건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턱을 꼭꼭 묶어주었답니다. 그날 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고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괴종시계가 밤 12시를 알렸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마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무슨 소리지? 마리가 거실로 나가보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뭐예요? 어디선가 둥둥 북소리가 울리더니 머리가 7개나 달린 흉측한 생쥐왕이 나타났어요. 공격 앞으로! 생쥐왕이 외치자 수십 마리 쥐떼가 우르르르르르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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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형들아, 모두 나와서 힘을 합쳐 싸우자! 찍찍찍찍찍찍찍찍! 얍얍얍! 쥐들과 인형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하지만 덩치 큰 쥐들이 사납게 덤벼드니 인형들은 점점 뒤로 밀렸지요. 그러는 사이 생쥐 왕이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마리가 급한 마음에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던졌어요. 휙! 그 순간 눈앞에 모든 게 뿌옇게 사라지고 마리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리가 눈을 뜨니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제 정신이 드니? 엄마는 의사 선생님을 배웅하러 가셨어. 아저씨, 제 호두까기 인형은 무사해요? 쥐들은 모두 갔나요? 아저씨가 마리의 품에 호두까기 인형을 안겨주었어요. 마리야, 네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호두까기 인형에 얽힌 아주 슬픈 이야기지. 옛날에 아주 조그만 왕국이 있었어. 어느 날 이 왕국의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글쎄 쥐떼가 나타나 음식을 몽땅 먹어치운 거야. 화가 난 왕은 수리공에게 쥐덫을 잔뜩 만들라고 했지. 결국 생쥐 여왕을 뺀 쥐들 모두가 쥐덫에 걸려 죽었어. 생쥐 여왕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 어디 두고 보자. 얼마 뒤 왕국의 어여쁜 공주가 태어났어. 그런데 생쥐 여왕이 나타나 마법을 걸어 공주가 아주 못생기게 변해버렸어. 소리소리 얍! 왕은 쥐덫을 만든 수리공에게 소리쳤지. 모두 다 네 쥐덫 때문이니 가서 마법을 풀 방법을 찾아와라! 수리공은 용한 마법사를 찾아갔어. 공주의 마법은 크라카투 호두를 먹여야 풀린다네. 대포를 쏴도 끄덕없는 단단한 호두지. 수염을 깎은 적도 장화를 신은 적도 없는 청년만이 그 호두를 깰 수 있다네. 수리공은 15년 동안 크라카툭 호두를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어. 늙고 지친 수리공은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수리공의 조카가 크라카툭 호두를 갖고 있지 뭐야? 게다가 조카는 수염을 깎은 적도 장화를 신은 적도 없대. 조카는 수리공을 따라 왕국에 가서 크라카툭 호두를 깼단다. 호두알을 꿀꺽 삼킨 공주는 다시 아름답게 변했어. 조카는 숨어있던 생쥐 여왕도 찾아 해치웠지. 머리가 일곱 개인데 아들이 복수를 할 것이다. 생쥐 여왕은 죽어가며 마지막 마법을 걸었단다. 그러자 조카가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으로 변했어. 호두까기 인형이 생쥐 여왕의 마법을 풀려면 머리가 일곱 개인 생쥐 왕을 없애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가씨를 만나야 한단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가여워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마리가 잠을 자는데 찍찍 찍찍 깜짝 놀라 잠이 깬 마리가 밖으로 나와 보니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생쥐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탕과 초콜릿을 내놓지 않으면 호두까기 인형을 괴롭힐 테다. 찍찍 찍찍. 마리는 아끼는 사탕과 초콜릿을 생쥐 왕에게 몽땅 내주었어요. 생쥐 왕은 밤마다 마리를 찾아와 못 살게 굴었어요. 지쳐버린 마리가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울먹였어요. 생쥐 왕이 무서워. 하지만 널 위해서라면 다 참아낼 수 있어.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호두까기 인형이니까. 그 순간 호두까기 인형이 입을 달그락 달그락. 마리 아가씨, 칼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오늘 밤 제가 반드시 생쥐 왕을 없앨게요. 마리는 프리츠의 장난감 병정이 들고 있던 칼을 호두까기 인형에게 주었답니다. 마리는 밤이 깊도록 깨어 기다렸어요. 마침내 괴종시계가 밤 12시를 알리자 거실에서 요란한 칼싸움이 시작되었지요. 챙챙! 우당탕퉁탕! 챙챙챙! 마리는 무서워서 귀를 꼭 틀어막았어요. 잠시 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호두까기 인형.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젊고 씩씩한 청년이었어요. 손에는 생쥐 왕의 왕관이 들려 있었지요. 마리 아가씨 덕분에 생쥐 왕을 이길 수 있었어요. 감사의 표시로 아가씨를 멋진 곳으로 안내할게요. 호두까기 인형은 마리를 데리고 복도에 있는 낡은 옷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새 마리의 잠옷은 예쁜 드레스로 바뀌고 머리에는 생쥐 왕의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마리는 뽀얀 우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나무마다 달콤한 사탕이 주렁주렁 열리고 지붕마다 초콜릿이 덮인 과자 나라에 도착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 과자 나라 요정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놀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노는데 갑자기 마리의 몸이 둥실둥실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마리야, 그만 일어나. 왜 늦잠이니? 마리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과자 나라도 드레스도 요정들도 보이지 않았지요. 엄마가 마리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건네주었어요. 아침 일찍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오셔서 턱을 고쳐주고 가셨단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내가 정말 꿈을 꾼 걸까? 마리의 가슴은 아직도 두근두근 뛰었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은 환상과 모험으로 가득 찬 동화책 호두까기 인형을 함께 들어봤어요. 자, 이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그 동화책은 동화는 발레극으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한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동화책에는 마리가 주인공이지만 발레극에서는 클라라라고 한대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발레극도 한번 구경하러 가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파란 감자 4개를 모두 찾았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여기 파란 감자가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먼저 찾겠다고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사이좋게 찾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모와 읽는 유튜브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이용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재미난 동화들이 연재가 되어 있답니다.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검색해 주시고요. 아가들 코 재우실 때는 자장가 동화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꾹 부탁드리고요.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자공주.